감사합니다. White Chicken Barbecue라고 아마 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. 그거 좀 사진만 봤죠. 그렇게 해서 좀 하얀 물에 퐁당 담궜다가 막 빼가지고 비주얼이 아마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 치킨 한번 말복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나기 여름을 네.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. 네. 인형아. 네. 날개 좀 씻어. 네. 이게 등을 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배를 땄어야 되는데 원래 치킨 하프컷 할 때는 여기를 따고 지금 이게 발이 반대잖아. 네 맞네요. 에이씨 가슴을 땄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슴 딱 따야지 되는데 발이 반대네. 다소곳해졌네. 아니 너무 다소곳한데? 네, 다소곳해졌네. 예의 바른 놈이구나. 오늘은 예의 바른 치킨으로 가자. 아 근데 화이트 치킨인데 빨간색 그림을 써도 될까요? 전혀 상관없어요. 어차피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. 그래서 마지막에 겉에를 완전 말리고 나서 소스를 바를 거라가지고 전혀 문제 없다. 오케이 됐어. 이 정도 충분히. 와 옷을 입었습니다. 지금 좀 뜨거울 것 같은데 다소곳하게 바로 앉아. 어머나 150 넘으면 불 좀 줄여. 옆으로 좀 빼. 자 요게 오늘 소스의 최고 하이라이트. 요거 없으면 소스 못 만듭니다. 이거 뭔지 아세요 편집장님? 와사비요? 비슷해. 홀스 레디시라고 서양 와사비입니다. 서양 와사비. 정답. 우리 또 편집자님 리액션 내가 좋아하잖아요. 무슨 맛 나는지 먹어봐. 편집자님 나 홀스 레디시 맛 보여줬어? 아! 아! 센데? 아! 맛있지 않아요? 네. 그냥 거의 와사비랑 정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. 이 화이트 소스, 즉 제가 안심해도 안심 영상에서도 했었는데 그 알라바마 소스. 네. 이게 이거는 솔직히 나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. 아 저도 약간 그 뭐지? 좋아해. 그 족발 있잖아. 시큼한 족발. 뭐. 냉채 족발. 냉채 족발 그런 느낌으로다가 약간 코뻥 하는 맛으로. 전 고깃집 갈 때도 와사비를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와사비 정말 좋아합니다. 부족해. 자, 오늘은 한 3배수 만들 거니까 마요네즈 3컵. 마요네즈 3컵. 600 알겠습니다. 자, 네. 갈색 설탕 6개. 어우 못매워. 속이 매운데요? 아니 너무 매워. 그 다음에 맛 넣은 거 있나? 사과 식초. 이거는 시큼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먹어보면서 넣으면 되고. 오케이, 다 넣었다. 물만 더 넣었다. 이렇게 뭐 담았어요? 아무것도 안 넣었어. 충분히 적시게. 윙은 거의 다 돼가고 얘는 아직 한 3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티키한 질감을 주기 위해서 스티키
스티키. 악역을 바르면 또 살잖아, 색감. 어우, 광이 아주 짜증나네. 벌써 메이플 시럽이 약간 숯에 떨어져서 익는 냄새 나? 어, 메이플 예, 시럽. 달달한, 달달한 탔네. 예. 그래. 요거지. 요거 아니니? 너무 더우니까 조금만 데려갔다 올래?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. 이렇게 내려가. 우와. 메이플 시럽 한 방에. 네, 와, 갑자기 색 광 그냥. 장난 아니죠? 네, 어우, 너무 부셔. 그냥 이대로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와, 미쳤다. 요거 좀 타이트하게 따주세요. 와, 미쳤다, 이거. 미쳤다. 어, 반질반질한 거 봐. 치킨은 좀 네. 남았으니까 5,000불짜리 요거 하나만 딱 먹어보자. 와, 이거 맞다. 와, 형제야. 아, 냄새. 냄새 그냥 껌뻑 죽었다, 지금. 와, 진짜 맛있다. 다시 갑시다. 더더더더더 이런 게 감지라서 더더더더더 와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해주고 일단 편집자님도 안 뒤져보셨으니까 어디 있는 비닐로 자 비닐로 장갑 비닐 장갑 써가지고 요 플레인 제일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. 편집자님 반응 거 한번 리액션 한번 네, 봐야겠다. 이상한 웃음 준비해 오셨네. 설명을 해주세요.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자꾸. 이야 이렇게 잘 잘린다고? 죽었다. 칼이 좋은 겁니까? 바디 부드러운 겁니까? 하사해 주마. 예? 저... 자, 짠! 짠! 와. 와, 진짜 기가 막히다. 우와. 기똥차다. 진짜 기똥차다. 이게 토종닭이라서. 닭이 이게 좀 식감이 딱딱딱 있는데 그 씹을 때마다 그 틈 사이로 소스가 탁 스며들어가지고 생그레 네, 장난 아니죠. 아 이거 소스 너무 맛있는데요? 이게 바베큐를 하게 되면은 고기 자체의 느끼함도 당연히 있지만은 이 바베큐의 훈연함과 기름짐 때문에 좀 더 느끼하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. 같은 고기라도 근데 요 딱 소스가 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갔지만 그 중에서 딱 이 홀스레디쉬가 딱 그 느끼함을 딱 잡아줘. 진짜 뭔가 드레싱 같은 느낌으로다가
해서 위에 이렇게 아몬드 같은 거랑 이렇게 파 이렇게 뿌리면은 더 풍성해 보이고 맛있고 식감도 죽여주지 않으시고. 네, 마지막에 딱 견과류 딱 씹었을 때 고소함까지 완벽해요. 야, 넌 문추 바베큐 소스 더. 이번에는 문추 바베큐 소스에 버터 좀 넣어서 훨씬 더 풍미가 풍미 한 3배요. 아, 끝에 버터 향이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오네요. 와, 편집자님도 이거 먹어봐요. 우리 바베큐 소스 발리는 한번 드셔보세요. 뼈다 보면 어디다 보면 될까요? 입안에 계속 가지고 있는데. 여기 입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먹은지 벌써 5분이 지났는데. 너 저쪽 보고 네 입 좀 보여줘. 잠깐만. 또 지금 드세요? 아요. 엄마 정말. 뭘 엄마한테 자꾸 혼나. 어떤 거요? 소스. 그냥 바베큐 소스 바르고 그거 다음에 먹고 바로 이어서 이 화이트 소스, 알라바마 소스 바른 것도 같이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장난 아니다. 와, 이거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고 생각해봐요. 그냥 손 버릴 각오하고 콜라 한 잔 마시면서. 맥주 나오고 진짜 맛있겠다. 그게 이제 이게 알라바마 소스. 알라바마 소스가 아주 신기하네요, 되게. 그쵸. 처음 먹어보는데. 뭔가 좀. 마요네즈가 그렇게 들어간 것 치고는 엄청 산뜻한 느낌. 타르타르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. 약간 요거트 느낌이구나. 얘가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소스가 너무 사투리가 나네. 이거 표준 말로 어떻게 합니까? 이게 소스요. 똑같다. 아, 소스.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소스고 우리는 소스 하잖아. 여기가 너무 올라가 앞에가. 소스. 이 사람들은 소스. 우리는 소스. 해봐, 소스. 소스. 소스 해봐. 소스. 이상한 소리 하지 마.